얼마나 좋죠?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이 세상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길을 말하다니. 저는 42년 전 죽음 문턱에서 신을 만났습니다. 어디 탔던데요? 제 체한테 물어봤더니 뭐? 에이, 할로, 할로, 할로. 에스케이스, 가면. 오케이, 알아. 야, 여기 딴다. 그러면 지금 뭐 싸고 있나, 여기? 이렇게 싸고. 예, 싸고 있어. 아, 물, 물이 먹고 싶은데. 여기야. 네. 사우람. 아, 제가 사우고 있어.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먹어. 오늘 아침에 짜더라고요. 짭짜라 왔는데 전세가 그래도 아, 우리 가족들 보면 야, 우리 아야가 그 사람들만 아는 사람들 속이다. 그 말이야. 못 살았네.
되게 힘든 분이에요. 근데 야, 내가 한 번을 받은 정말 뭐 모든 게 다 털어서 이게 한계가 왔어. 어디 먹고 먹고 한번 마셔야 되겠습니다. 집세가 한 달이면 1,300만 원. 집세가 1,230만 원. 거기에다가 부재부들이 내가 노숙자들 첫째 한 달에 350씩 나가서 지금 너무 힘이 차가지고 150씩 내가 직접 하는 거야. 내가 직접 홍 주워서 내가 직접 해. 가서 당장 밥 다 사다가 나가. 저그 안 해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그러는데 또 하던 사람은 안 하면 안 된다. 근데 너같이 하면은 한 표가 없는 거야. 나는 왜 하는 거 알겠어.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삼는 거야. 그러려고. 예, 여기는 잠시인데, 사는 거 너무 커. 건강을 한번, 그것 때문에 뭐, 요 아프리카를 데리고 갔는데, 아프리카의 아버지가 됐어. 그걸 보면, 아니, 있는 대로 달라고 그래. 있는 대로. 있는 대로 달라고 그러라고. 180개.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이 세상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길을 말하다니. 저는 42년 전 죽음 문턱에서 신을 만났습니다.
안 돼.